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무신 마사지맨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터 프리미어 리치가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매뉴얼 좀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좀 못하고 계시는 초보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장한장 사진 보시고 그대로 따라가시게끔 글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증권 로그인 하면은 이게 첫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메뉴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전중고사를 일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왼쪽 하단에 보통 이제 메뉴가 위치하거든요. 삼성 같은 것이 메뉴 오른쪽 하단은 또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메뉴 클릭하시고 이런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트레이딩 아니고 금융상품 아니고 뱅킹 대출 여기 누르시면 이체 출금, 해외 송금, 외화이체 여러 가지 쭉 나오거든요. 그 밑에 권리 청약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하부 메뉴에 공모주 청약이 뜹니다. 저희가 원하는 메뉴죠. 그거 누르시면 청약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일반, 뭐 국내 기관, 해외 기관, 아리송하게 하죠. 일반이 여러분 같은 이제 개인비를 말하는 거고, 기관은 전혀 상관없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증권에서 이거 두 개, 일반인들한테 안 보이게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일부러 보이게 해줘가지고, 불편하고, 뭔지도 모르고, 개미들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이거 괜히 클릭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다른 증권사도 이거, 이런 식으로 기관 메뉴까지 있는데는 거의 없으니까, 삼성증권은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보이게 해줘야지. 일반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설명 나오거든요. 뭐, 리츠는 공모가 5천 원이니까, 이런 거 나머지 정보들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누르시고, 청약 신청 누르시면 주의사항이 하나 뜨는데요. 서비스 등급 일반이시니까 지금까지 거래 안 되겠으면 이제 일반 등급으로 들어가거든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리고 중복 청약은 안 된다. 만약 한다면은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하다. 간단한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시고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동의 안내. 투자설명서 이것을 증권사에서 법으로 교부하게끔 강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 교부할 때 여러분들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부하면은 증권사 전산에다가 그 기록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설명서 다 전자공시를 통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아니요, 교부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고 만약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면 전자거부 투자설명서가 PDF 파일로 날라오거든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유의사항 및 청약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굉장히 유의사항 이런 게 많이 뜨네요. 그냥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올려놓지. 누르시면 뭐 청약 수량 변경,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항.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을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삼성증권 좀 고무줄 청약 메뉴 같은 것도 앱을 좀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얘기고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저 패스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고무줄 청약 신청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 줄을 청약할까요? 자기 이제 계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비밀번호 넣으면 여기 보시면 나의 청약 가능 수량 3,000주. 저 같은 경우 이제 750만 원 넣어놔가지고 정확히 3,000주에 맞춰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3,000주 입력하면은 청약 금액이라든가 청약 증거금은 자동으로 뜨죠. 청약 금액은 3,0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그게 하면은 1,500만 원 나오는데 이제 청약 증거금은 증거금으로 내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제 50%밖에 안 되죠. 1,500만 원 50%면은 750만 원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 뭐 간단간단한데 너무 세부당이 돼가지고 좀 귀찮더라고요. 입고 계좌라든가 환불 계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이체한다고 하고 주식은 입고 한다고 하죠. 계좌에 넣어준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본인 청약 계좌, 삼성증권으로 지금 청약하는 계좌, 그리고 당사 본인 계좌, 삼성증권의 다른 계좌, 뭐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은행 계좌 같이 ISA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일반 종합증권 계좌도 두 개씩 만들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청약 계좌가 그냥 가장 일반적이겠죠.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고 메뉴에 보면은 이제 타사 본인 계좌 이런 거는 없죠. 여러분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키움증권 자기가 그걸 본진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키움증권으로 넘기거나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 당일날 아침 7시나 이렇게 주식이 나오면 타사 대체 출고를 통해 가지고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한 2천 원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증권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타사 본인 계좌 이런 식으로는 넘겨주지 않습니다. 보통 삼성증권 내에서만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그다음 환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타사도 가능해요. 청약하고 남은 돈은 이제 환불을 해주는데 본인 이용하시는 다른 은행에 환불로 이제 받으시겠죠?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 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정은행이 광주은행이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만약 약정은행 아니신 분은 본인이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삼성증권으로 환불금 나와버린다. 그럼 삼성증권에서 본인들 또 은행으로 이체하란다. 그러면은
과정도 번거롭지만 더 안 좋은 게 이체 수수료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환불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으니까 반드시 환불금을 자기 자주 쓰는 은행에다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다 이제 됐어요, 여러분. 환불계좌 방금 전에 입력했죠? 광주은행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양도 여부 이런 것은 자녀 명의로 지금 청약해가지고 아빠한테 옮겨 올란다. 그러면 양도 외 무상 거래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증여세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해당 안 될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면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눌러버리면 증여세 안 나온다 하면 사람들 무조건 탈세하려고 이거 눌러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이걸로 완전히 면피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다 그러면 유상거래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 청약 신청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약하시겠습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라고 청약계좌라든가 환불계좌라든가 입고계좌 나오거든요. 아까쯤에 설명해드렸죠. 입고계좌가 뭐고 청약계좌가 뭐고 그거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깔끔하게 확인 잘 해주세요. 혹시 환불 같은 거 다른 사람 계좌로 가버리면 그러면 큰일 나니까. 청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메뉴 뜨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은 삼성증권 고모주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고마워 함께 하는 고모주 시계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주 마사지맨이었습니다.